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이죠. 일단 목적의 유효하기에서 첫 번째 유효권은 목적의 확정입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유효하다 이거고. 근데 우측에 이제 목적이 뭐죠? 가능이죠. 여기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좀 많은데.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려면 목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면 불능이면 무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능 불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 불능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적이죠.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했다. 그러면 과학적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들겠지만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것은 뭐죠?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니까요. 그다음 이 불능을 둘로 나뉘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나뉘냐면 법률 행위 실을 기준으로 해요. 만약에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거라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후에 불가능하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일단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이걸 우리가 둘로 나뉘게 돼요. 원시적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나뉘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 항상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것까지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제 원시적 전부 불능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도 무효라는 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법률 행위 중에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고요.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100평이 아니라 9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평이 부족하잖아요. 10평을 넘겨받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00평 중에 10평이 불가능하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인 거고요. 물론 매매 계약하기 전부터 그런 거니까 이것도 뭐죠? 원시적 일부 불능인데
뭐가 발생하는 거죠? 담보 책임이 발생하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의의 매수인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잔존 부분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시적 일부 불능도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뉘어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무슨 책임을 부담하게 되냐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요. 책임 불능 중에서도 불능이니까 뭐가 되냐면 이행 불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행 불능이라는 것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때가 뭐죠? 이행 불능인 거고요. 내용은 최고 없이 최고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문제가 뭐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고요.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이행을 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항상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권자는 여기서 매수인을 말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 채권자는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끝이죠. 이게 불능의 전부입니다. 이걸 제가 양도 많고 쓰기도 귀찮은데 쓰는 이유는 시험에 많으면 다섯 문제까지 나와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 앞부분 개념하고 이 부분에서 민법총 측에서 한 문제 나오고 또 전부불능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두 문제 또 담보책임에서 뭐죠? 세 문제 그 다음에 채무불리의 이행불능에서 뭐죠? 네 문제 위험부담에서 뭐죠? 다섯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롯이 다섯 문제 꼭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섯 문제의 지문으로서 꼭 들어가게 되는 문제니까요. 좀 이제는 숙지해 주실 때가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52페이지 목적의 적법이죠.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적법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법을 좀 나눠봐야 된다는 거죠. 법을 일단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뉘게 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가 되면 뭐죠? 강행규정. 준수 여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뭐죠? 임의규정이죠. 따라서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따라서 임의규정에 위반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뭐죠? 유효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질문이 뭐죠?
민법상 모든 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항상 무효다. 그럼 뭐죠? X죠. 왜냐하면 법에는 무엇도 포함하죠? 임의규정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강행규정을 다시 뭐죠? 둘로 나누게 돼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게 되는데 효력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되는 경우를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다면 뭐가 이루어져요? 처벌은 따르지만 법률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어요.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민법상 강행규정 그러면 무엇만을 의미하냐면 효력규정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단속규정은 민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을 봐야 되는데 다른 법을 공부할 때는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가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법이죠. 주택법에서는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전매행위가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뭐죠? 단속규정입니다. 따라서 전매가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매행위를 하다 걸리면 뭐는 받죠?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판례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내용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 이제 뭐로 가는 거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으로 가는 거죠. 일단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 55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103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다를 줄이면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뭐 시험이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를 가지고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나온 판례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유형으로서 법률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뭐 첩 계약을 했다. 뭐 도박을 하기로 했다. 뭐 밀수는 아니구나. 도박을 하기로 했다. 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뭐죠? 나쁜 짓이고 뭐가 되는 거죠?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근데 이과 관리도 조심할 것이 뭐냐면 두 번째 판례인데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 약정을 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는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고소 받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다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받은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또 판시라게 되죠.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판례가 몇 년도 판례냐면 2015년도 판례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다라고 판시했으니까 2015년 이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그 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왜냐하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요? 법률행위를 할 때, 성공보수 약정을 할 때를 기준해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죠. 나쁜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제할 수가 없어서 강제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별거 계약과 혼인 예약입니다. 자, 별거 계약이나 혼인 예약은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고요. 강제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반인륜적으로 되는 거죠. 따라서 별거 계약,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만약에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 이런 것이었다면 뭐가 반사회적이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로 한 것도 뭐가 돼요?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반사회적인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아주 시험 문제를 잘 내요. 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돈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는 것도 그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주 잘 내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반사회적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출자를 받게 된 동기가 밀수라면 뭐가 반사회적인 거죠? 동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비로소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밀수하려는 동기가 을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을에게 알려진 경우에만 비로소 이 출자 계약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서요. 가족법상의 자유죠.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지문이 참 잘 나오죠. 그래서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여직원 채용하면서 혼인하면 퇴사한다. 이런 것들은 무슨 자유를 제한합니까?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범죄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의 판례가 두 개가 나왔죠. 자, 처에게요. 와이프에게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걸었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1번 혹시라도 이혼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요런 제안을 긴 경우. 요거 당신하고 나하고 함께 사는 동안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팔지 마라. 처분을 금지하는 제안을 가한 경우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혼하면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이런 단서를 달게 되면 밤마다 주패더라도 뭘 못해요? 이혼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거고요. 요거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 팔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요. 오히려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하게 쉽게 만들기 때문에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이니까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뭐 하잖아요? 사회 질서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세금 회피죠. 세금이 부과됐는데 꼭 내고 싶은 사람은 뭐죠? 또라이인 거죠. 인간이면 누구나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므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결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두 번째가 뭐죠? 채무 회피죠. 우리 속담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면 누구나 빌린 돈 갚기 싫어하는 것이 뭐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 안 갚으려고 하는 거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다고 봐요?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 세 번째, 비자금을 마련하고 범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다고 봐요?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네 번째, 투기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당연히 뭐죠? 돈 벌려고 부동산 사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 뭐죠? 이렇게 장관 청문회 보면은 완전히 뭐 세금 안 내고 그죠? 투기하고 뭐 이런 거 뭐죠? 그냥 약방에 감춰져.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을 법대를 가면 대학교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더라도 스스로가 뭐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로서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뭐죠?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게 두 가지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에 그러셨죠?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러느냐 그죠? 그게 뭐죠? 정상인 거죠. 다시 말하면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뭐라 볼 수는 없어요. 반사회적이다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을 꼼꼼히 뭐 하신 후에 기억하신 후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나 예를 보면서 아 이래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죠. 5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와요. 효과 무효죠, 그죠? 무효,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행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되는데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냐면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받지 못한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결국은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되냐면 상대방에게 기속이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하고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첩 계약은 뭐죠?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뭐 해줄 필요 없는 거죠?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줬다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빌라는 소유권이 을에게 확정적으로 기속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소유권을 이유로 또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누구가 됐어요? 을 거가 됐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하고요. 또 반사회적 법률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추인할 수 없고요. 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전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동기불법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요겁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우리 판례만 기억하면 되는데 동기가 표시됐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의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2번이죠.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주택법의 전매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므로 위반하게 되면 뭘 따라요? 처벌은 따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니까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뭐죠? 2번 주택법의 전매 행위를 제한한 제한을 위반한 전매 약정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 1번 통정어의 표시 무효고요. 3번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나 5번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우측에 이중 명이 들어갈게요. 그렇죠?